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MC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시어노와 윈도우스 API로 콘솔 환경에서 테트리스 만들기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시어노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어노 문법과 윈도우스 API를 사용하기 위한 윈도우 환경, 마지막으로 IDE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AP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운영체들이 사용하는 API입니다. 이 윈도우 API를 통해 C나 C++ 같은 유저 레벨의 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로우 레벨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API는 유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콘솔 환경에서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코딩을 하면서 테트리스를 만드는데 윈도우 API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와서 테트리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목에 메인을 소스 파일 추가를 하고요. 한번 이 메인 함수에서 헬로 월드를 10번 프린트해보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 메시지가 거슬리니까 메시지가 안 뜨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 월드를 10번을 출력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어너 환경에서 테트리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콘솔 환경에 뭔가를 띄워야 할 텐데, 그냥 시어너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로는 테트리스의 그런 역동적인 출력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트리스가 이렇게 블록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블록이 다 내려왔을 때 다시 위로 가서 블록이 내려오는 그런 연출들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 F만을 이용하면 이렇게 콘솔에 한 방향으로 스택처럼 출력 결과물이 쌓이는 그런 것들밖에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스 API에서 제공하는 커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더 이렇게 콘솔에 어디에 출력해라 이렇게 대여를 할수 있고요. 커서라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로 찍었을 때이 위치를 커서라고 하고, 콘솔의 가로를 X축, 이렇게 세로를 아래로 가는 쪽을 Y축으로 해서 여기 왼쪽 위를 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커서를 X,Y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 위치를 한번 조작을 하는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set current cursor position 이렇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Y를 받아서 커서를 이 X,Y 위치로 옮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윈도우스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 windows.h를 include 해주고요. coordinate pose s,y 이 자료형은 coordinate의 앞자리를 따온 건데, 그냥 x,y 두 개의 pair int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체 자료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et 콘솔 커서 포지션의 get std handle std 아웃풋, 그러니까 콘솔 창에 보이는 아웃풋 핸들을 가져와서 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윈도우스 API를 호출을 하면 윈도우가 우리한테 핸들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핸들은 그냥 우리가 자동차 핸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우회전하고 싶으면 실제로 우리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바퀴를 비틀고 안에 있는 걸 제어하지 않잖아요. 핸들만 딱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윈도우스 API에서 호출하면 윈도우스가 이 핸들을 넘겨주고, 이 유저 레벨의 시어너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핸들로 로우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current 가서 포지션 이런 걸 만들어 봤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5,5에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printf를 하면 여기에 헬로 월드가 찍혔는데 좀 밑에 찍힌 걸알수 있죠. 근데 5,5면 뭔가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찍혀야 될것 같은데 살짝 치우쳐지게 찍혔는데 그 이유는 콘솔에서 이 문자 하나를 X축 두 개, 아니 XY, X 두 개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 5,5의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5,5의 위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X에 이렇게 2를 곱해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5,5의 헬도 월드가 이렇게 찍히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커서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커서 위치가 어딘지도 알려주는 get current 커서 포지션 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이걸 만들어 주고 info에 똑같이 std 핸들을 가져와서 포지션 x의 커서 인포에 x를 넣어주고 똑같이 y를 넣어주고 포지션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커서 위치를 10,5로 설정해주고 이거를 한번 호출해서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X, 포지션의 Y. 네, 이렇게 10,5 자리에 15가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트리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블럭을 출력해 봐야겠죠. 그래서 블럭 정보를 이 헤더 파일에 blocks.h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은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뒀고 이렇게 블럭 종류는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실제 테트리스에 사용되는 블럭 정보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블럭 하나는 작업하기 4 배열로 표현되어 있고 1이 적힌 곳이 블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5 모양의 블럭이고 밑에는 아 쭉쭉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도 있고요. 일자 모양도 있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작업하기 4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가 있고 이네 개는 블럭이 회전한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걸 보면 5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아가 되고 우가 되고 어가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우가 되고. 그래서 네 개의 가능한 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 3차원 이쪽에다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블럭이 총 7개 있다 해서 이렇게 4차원 배열로 블럭을 표현해 봤습니다. 메인으로 돌아와서 한번 블럭을 출력하는 프린트 블럭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포지션에 커서 위치를 가져오고 반복문을 돌면서 블럭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의 x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아까 콘솔에서 한 칸이
x 두 개를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를 곱해주는 거고. 커서의 위치를 현재 출력하고 싶은 곳으로 옮기고, 블럭에 뭐뭐가 1이면, 아까 블럭 여기가 1인 것이 블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면 블럭을 출력해라. 블럭은 지금 이 모양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럭의 인덱스에 여기는 당연히 XY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세 번째 인덱스에는 이 회전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첫 번째는 어떤 블럭 종류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역 변수로 블럭 넘버와 몇번 돌았는지에 대한 정보 턴을 선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몇번 블럭인지, 그리고 몇번 회전을 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이 아 인클루드를 안 해줬네요. 그래서 메인으로 와서 이걸 지우고, 셋컷을 한 다음에 블럭 하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넘은 2번 블럭을 한번 회전시켰을 때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럭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current console 해서 이렇게 블럭을 다 출력하고 났으면 처음 커서 위치로 돌아가 줘라 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블럭이 매번 같은 거면 재미없으니까 랜덤한 요소를 넣기 위해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블럭이 랜덤하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 넘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블럭 개수가 7개니까 7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좀 더는 0으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5가 나왔네요. 1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니은을 뒤집은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커서가 계속 깜빡거려서 살짝 불편한데, 이 커서도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스 API에서 제공하는 걸 이용하면 커서도 지울 수 있거든요. 리무브 커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console console info에 똑같이 get std 핸들을 받아서 받은 커서 인포에 비즈블에 0을 넣어서 커서를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꾼 거를 다시 set으로 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서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블럭이 내려가도록 한번 해보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블럭이 내려가는 블럭 다운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록 다운. 블록 다운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 출력되는 y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면 블럭이 내려가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커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커서 포지션 y에 1을 더하고 커서 포지션에 x 그리고 1 덜한 거를 설정을 해주고 블럭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블럭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네, 너무 빨라서 슬립이나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느리게 블럭이 내려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은 이것도 윈도우스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고 안에 있는 거에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라 1000밀리세컨드를 쉬어라 해서 1초 쉬어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걸 내려보면 내려가긴 하는데 뭔가 자취가 남죠. 이게 내려가는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블럭이 내려가면 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냥 마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지우고 한칸 내려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지우고 블럭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delete 블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출력되고 있는 블럭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print 블럭이랑 같겠죠? 블럭을 없애는 거니까. 블럭을 없애는 거는 여기다가 공백을 출력해주면 되고 x가 한 칸에 두 개이기 때문에 공백 두 개를 이렇게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내릴 때 delete 블럭 현재 있는 블럭은 지우고 한칸 내려서 출력해라 해보면 네 이렇게 블럭이 잘 내려가죠.